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5월 1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이쪽 제주 쪽에는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안개로 제주 경마가 취소가 된 게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제주 경마가 조금 아쉽게 남았고요. 공지사항 하나 드리면 오늘 제주 경마가 뭐 하나 취소된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메인 승부까지 들어가서 취소가 돼가지고 ARS 음성 예상 들으신 분들 제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그 뭐 어쩌다 한 게 취소된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오늘 메인 승부하고 또 다른 경주하고 들으신 분들이 꽤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음성 우리 그 데이터 파일에 전화번호가 다 나오니까 이거 ARS 들으신 분들 제 핸드폰 요 아래 콜센터라고 써놓은 게 제 거 핸드폰 아시죠? 글로 오늘 제주 ARS 청취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운영자한테 다 남겨가지고 거기서 체크 확인이 되면 내일 거 문자를 좀 넣어드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화하지 마시고요. 전화는 받기가 곤란하니까 바빠서 문자로 그 내용을 주시면 오늘 제주 경마 취소분 ARS 들으신 분들 내일 거 문자로 좀 죄송하나마 대신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뭐 취소가 되면서 뭐 정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따박따박 뭐 한 네 개 찍어 먹었습니다. 뭐 그 마지막 경주의 메인 승부 8대가리 놓고 최시대 부산한 갈매기 아리까리하게 팔렸는데 그 8대가리 놓고 아무거나 왔다 했더니 야, 그 11번 또 월드삭스가 갖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자, 아무튼 오늘 부산 1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였죠. 제가 4번 평화축제를 놓고 9번마 희망펀치 받치는 거 없이 오리지널 쌍복 단통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도 4번, 9번, 6번마 가속대위가 좀 팔리지만 4번, 9번으로 한방 때린다 하고 좀 받칠라 그랬는데 받치기 배당이 없었죠. 쌍승식 3.6배, 복승식 2.3배, 저배당이라도 오리지널 단통 두놈 땡땡으로 첫 승부 봤고요. 그 다음에 부산 3경주가 4번 히어로맨, 7번 원더풀 보브캣, 거기 8번 BJ 치프 이렇게 들어왔죠. 7번 4번 한방 때렸는데요. 자, 7번 4번 완짱, 4번 7번 6점 몇배 나왔죠. 6점 몇배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15.9배, 선복승이 7.5배 돌돌마리로 한방 찍어 먹고 돌돌마리로 선복승 7.5배까지 찍어 먹었고요. 부산 6경주가 메인 승부였습니다. 부산 6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요. 2번 클리어, 10번 얼라이브 스타. 얼라이브 스타하고 2번 클리어하고 최저배당으로 갔었는데 이것 또한 또 조철이 2번, 9번 메인 한 방을 날렸더니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더니 또 대길이로 갑니다.
야, 이거 환장하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메인 승부 6경주 2번, 9번 8.3배짜리 시원하게 한방 예측권 20장 갖다 때려 먹었고, 자, 이 3차기 워리어 크레스죠. 3복승 20.8배, 3상승이 67.7배까지, 쌍복, 삼복, 삼상까지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7경주였죠. 제가 이것도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8번 마 유서프, 현장에서 아리까리 했었죠. 5번 벌마이스타의 8번 유서프 완짱 한 방으로 또 때려먹고, 상승식은 9.2배, 복승식 3.7배 한 방으로. 대끼리 준대끼리 팔렸던 1번 동투자보이를 완전히 꺾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짭짤한 한 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경마가 뭐 4개 찍어 먹기는 했습니다만은 메인 승부도 있었고 A급 승부도 있었고, 야, 오늘 배당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오전장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 아, 그중에 좀 한두 개좀 걸렸어야 되는데, 금요 경마에 배당을 좀 건지질 못했습니다. 야, 이제 토요 경마에서 또 시원하게 한 구라 건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토요 경마 5월 14일 토요 경마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과천이 2, 4, 7, 8. 과천이 2, 4, 7, 8, 제주가 3경주, 5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중간에 두 개입니다. 4경주, 7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14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 좀 시켜달라고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고 내일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마장으로. 한 10시 넘어서부터는 도저히 접수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접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1, 2경주가 안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하루 전에 신청하시면 100% 다 접수가 되니까 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월 14일 토요 경마, 과천 경마 오늘 첫 승부처, 자, 2경주 첫 승부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과천 2경주입니다. 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3세 이하짜리 마필들 게임입니다. 찍어먹기죠, 찍어먹기. 1번 건곤 1척, 2번 라로마네. 두 마리가, 뭐 1번 건곤 1척이 선행 가고, 2번 라로마네가 따라 붙고, 자, 요렇게. 최저배당으로 뚫려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번 마 라로마네를 좀더 좋게 본다. 자, 1200에서 13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더 좋아 보이고요. 편성이 직전 경주보다 좀 약해졌습니다. 이놈이 다리가 좀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다리가 호전이 되면서 이제 문세영 카드까지 뽑아들었습니다. 뭐 확실히 매조지 해달라 그런 말이죠. 1번 마 건곤일척. 자, 직전에 선행을 가긴 갔는데 다른 놈들이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직전 이빠이 하면서 3착이었는데, 이마필이 직전에도 이현정 기수가 타고 3착. 자, 이번에 과연 편하게 가겠느냐? 5번 프레시 썬더도 있고, 또 끌리는 마필이 7번 마 원평 광야도 있고, 9번 마 야무진 배짱도 있고, 외곽에서 뭐가 휘리릭 감고 넘어오면 1번 마 건곤일척이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첫 승부처로 들어갔는데요. 건곤일척은 받치거나 빼거나 해놓고 2번 마 라로마네를 놓고 안앞자리에다가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짭짤한 준배당으로 한방 때릴 거니까요. 자, 오늘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 2번 마 라로마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배당이 좀 덜덜하겠지만은 자 그래도 문세영 기수를 믿고 자 1번 마 건곤 일척이 아닌 안앞자리 한방 깔끔하게 찍어서 한방 먹을 테니까요. 자 과천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게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별정 B형.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5군 1400인데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레이팅 35점까지.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입니다. 자, 9번 마 블루 해머죠. 9번 마 블루 해머. 이게 직전에 이현정 기수가 탔고요. 아예 안 팔렸죠. 바닥에서 잡고 늘어졌습니다. 말 못하는 애들은 자빠이를 때려도 이렇게 무식하게 때려요. 자,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안토니오로 바꿔놓고 인기 3위 준대끼리로 팔렸는데 우리가 요거 한고라 한 그런 경주죠. 더 리퍼 쿨 프린세스 한 30배 나왔죠? 우리가 한구라 했던 그런 경주에서 요놈이 와서 깰 뻔했습니다. 자 강한민 마방 자 9번 마 블루 해머 안토니오 기수 자 약한 상대 만났고요. 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선입으로 갖다 붙일 겁니다. 9번 마 블루 해머를 놓고 여러 두의 마필이 요번 경주는 후착, 꼬랑지가 아주 복잡합니다. 1번 마 에이스 파워풀, 뭐 3번 마 질주전사, 4번 마 이스트 챔프, 5번 마 스타러시, 뭐 이거 다 팔릴 거고요. 8번 마 피엔에스 갬블도 직전에 대가리 까고 승군했죠. 자, 조인공 기수 올라와갖고, 뭐 조연수 마방에서 한번 타봐라. 아, 선물 하나 준것 같고. 김정준 기수의 10번 마 올드 스타트.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죠. 요것도 뭐 외곽 선입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외곽에서 미친 척하고 한번 무빙 뜰수 있는 마필이죠. 11번 마 킹심바. 도깨비 김옥성 기수. 외곽에서 갑자기 선행 가는 놈 갈아엎고 나가는 순간 11번 마킹 심바 요놈의 배당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 자 결론은 9번 마 블루 해머를 축으로 인정을 해도 여러 두의 마필이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9번 마 블루 해머는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뭐 최저 배당이 글쎄요, 뭐, 10번 마 올드 스타트 정도가, 좀더 상대적으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블루 해머 놓고 조철이 찍어 먹기 한 방, 야물게 들어갈, 자, 메인 승부로 지정한 만큼 뭔가 있겠죠? 짭짤한 중배당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갈 테니까, 자, 과천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700 별정 A형. 자, 오늘 7경주도 역시나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오늘 금요경마보다는 찍어먹기 승부가 많죠. 그만큼 오늘은 적중 확률은 좀더 높고 구멍수는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하루로 보입니다. 구멍수가 많으면 오늘 0 잼배입니다. 먹든 못 먹든 구멍수 줄이는 게 오늘은 승부의 관건이 될 거고, 역시나 주력 한 방에 꽂아줘야죠. 자, 혼합 3군의 1700 별정 A형 7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역시나 대가리 마필 하나 보이죠? 대상 경주 골라서 나가는 앞말입니다. 8번 마 퀸스투어, 뭐 오크스배, 경기 도지사배, 전부 4착, 3착.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경주로 턴한 직전 두번 경주는 모두 대가리 쳤던 8번 마 퀸스투어.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구라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8번 막 퀸스토어 놓고 경주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10번 막 큐피드 베이브입니다. 이번에 용근이가 다시 한번 타는데 직전에 두선장군에 붙여가지고 짭짤한 배당으로 왔죠. 두선 장군이 쌍승식을 거꾸로 뒤집었는데. 자, 그만큼 앞에 가던 큐피드 베이브를 낚아챘는데요. 끝걸음이 항상 불안불안합니다. 앞에는 가는데, 최근 경주도 세번 모두 앞에 가서 다 따였어요. 요번 경주도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도 3.5kg가 늘었고, 외곽 게이트고, 안쪽에 발 빠른 놈들도 있죠. 2번 인천 캡틴, 뭐 3번 시리우스 A도 맘먹으면 밀고 나오고, 9번 마 노던 타임, 뭐 6번 마 금자유, 12번 마 문학문, 10번 마 큐피드 웨이브를 괴롭힐 만한 마필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이 10번 마 큐피드 베이브를 자르거나 아니면 뒤로 돌려서 받침만 놓고, 자, 8번 마 퀸스투어를 놓고, 이번 경주 직전 대비 상태가 상당히 올라온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딱 맞게 걸렸고 상태도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 승부 의지가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한 놈, 10번 마 큐피드 베이브가 아닌 8번 마 퀸즈 투어를 놓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이건 딱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도 4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 깔끔한 준배당으로 한 방. 자, 오늘 뭐 배당이 몇 배씩이나 나올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달러 박스를 때려도 배당이 떨어지는 통이라 갖고, 좀 배당판에 바람이 좀덜 불길 바라면서, 8번 마 퀸스투어, 이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갖다 지져 먹는다. 벤츠 한대 때리러 갑니다. 8번 마 퀸스투어 믿고 때리는 대가리고요. 자,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자, 오늘은 승부처를 제가 좀 일부러 맞추고 가자. 배당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 있게 적중으로 갖다 때릴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좀 잡았습니다. 과천 경마들은. 자, 이번 8경주, 우리 또 조철 스타일에서 가끔 보여드리는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 메이드 단통 승부가 마지막 승부처 8경주입니다. 직전 스포츠 서울배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2번 마 최강 게임이라는 마필이 출주를 했습니다. 직전 대회 3kg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상대가 좀 셌죠. 디터미네이션 치프 인디. 거기에 루킹굿이 날라들어오면서 3복승이 터졌는데, 아무튼 최근에 뭐 나올 때마다 대가리로 팔렸는데요. 자, 이번에야말로 실수 없겠다. 자, 2번 마 최강 게임을 대가리로 놓고, 1번 천지역을부터 9번 사이먼 퀸까지 뭐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그중에 뭐 1번 천지역을과 8번 정문 서미트, 거기에 직전에 날라왔던 5번 마 헤들메, 요런 애들이 더 팔리는데, 자, 2번 마 최강 게임 놓고 이거는 이거저거 때리고 받치면 먹을 게 없습니다. 자, 오리지널 단통으로 3박 4일 뛰어도 단통이다. 조철의 눈가리에는 단통으로 보인다. 8경주 네 번째 승부처는 여러분들과 함께 뭐 예측권 몇장 때려놓고 구매 창구 앞에서 기다리면서 돈 찾는 거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단통이다. 자, 과천 8경주 메이드 단통, 오리지널 단통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2478,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제주 경마 승부처가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가 안개 때문에 뭐 취소되고 이래서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자, 제주 3경주, 5경주, 6경주, 뭐 금요 경마 아쉬웠던 거 토요 경마에서, 자, 조철의 주특기 제주 경마 또 시원하게 한 자리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 자, 박성광이의 10번마 명문 대부입니다. 요번 경주 승군전 맞은 애들이 몇 두가 있긴 한데, 자, 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이 마필은 요 주행심사 뛰는 거 보면요, 선입전개도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만약에 안쪽에서 뭐 3번마 승전 소식, 2번마 사라공주, 9번마 몬딱, 7번마 불사여신, 이런 게 만약에 선행을 지지고 나가면 곱게 외곽 2선으로 따라가도 충분한 그런 마필입니다. 10번마 명문대부가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가렸나? 이 명문대부가 선행 일변 도문은 제가 이놈 갖고 안 하죠. 근데 여기 주행심사 뛰는 거 보면, 자, 외곽 2선 물고도 여유롭게 잡고 통과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10번마 명문대부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서도 이놈 저놈이 팔립니다. 직전에 뭐 이빠이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인코스 잡은 얼룩동자, 선행 갈수 있는 2번마 사라공주, 줄어든 경주거리가 좋은 직전 경주 외곽 돌다가 볼일 다 봤던 승전 소식, 다시 한번 선입전개 가능한 6번마 질주영웅, 그다음에 불사여신, 직전에 우리 승부처에서 요놈이
빠지면서 한국어로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9번만 몬따 최근 2연속 입상 좋습니다. 자, 10번만 명문대부를 놓고 과연 어느 쪽에다가 한방 지질 것이냐.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조철이 알아서 찍어먹기 한 방짜리를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주 삼경주 역시나 10번만 명문대부 박성광이 놓고 한방 찍어먹으러 갑니다.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제주 오경주. 자, 제주 오경주입니다. 오늘 뭐 승부처가 제주 6경주 하나 빼고는 전부 찍어 먹기입니다. 전부 안정적인 배당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따박따박 찍어서 안겨드리겠습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자, 2세 이상 마필 드리고,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역시나 박성광입니다. 1번마 멘탈이죠, 멘탈. 얘가 요 3월 26일 날이 아사무사하게 팔렸죠. 3월 26일 날. 요때부터 조철의 눈깔에 딱 들어와갖고 인기 3위일 때 쌍복식 뒤집어가지고 4번, 3번 한방 때렸죠. 쌍승식 배당이 좋았습니다. 한 15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승을 때리고 이제 레이팅 60점까지 생구미로 올라왔습니다. 자, 덕분에 5.5kg 감량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입니다. 뭐, 최적의 조건을 갖췄죠. 이래놓고도 뭐, 뛰다가 부러지면은 뭐 그런 게 경마죠. 하지만, 부러지는 것보다 널널하게 대가리 꽂는 그림이 더더욱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주 미들맨 박성광이가 감량 이렇게 달고 죽는 그림은 보이질 않습니다. 뭐 외곽에 4번 거서간이라든지 뭐 7번 금빛모래 이런 마필들이 빠른 마필들이긴 합니다만은 자 1번만 멘탈 이놈도 상당히 순발력이 있고 뭐 선행 보내놓고 2, 3번매 꽃자리 타고 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만 멘탈 자, 멘탈을 꽉 잡고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주 오경주도요. 야, 요거 멘탈 놓고 진짜 농단반 진단반인데요. 멘탈을 잘 잡으시고 가야 됩니다. 이 배당판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2번마 세계 스타, 뭐 4번마 거서간도 직전에 퍼지긴 했지만. 선행 버틸 힘이 있죠. 1000m까지 줄어든 경주거리. 7번마 금빛모래도 마찬가지고요. 편하게 선행 가는 놈 하나 꽂는 겁니다. 거기에 추입으로 올라올 9번마 찬스왕 있고 어부지리 하나 더 노릴 10번마 세옹지마까지. 자, 2번 세계스타, 4번 거서간, 7번 금빛모래, 9번 찬스왕, 10번 세옹지마. 자, 딱 다섯 군형이죠? 요 다섯 군형 중에 세 놈을 갖다 싸그리 잡아 꺾는다면 때리고 바치기 메인 승부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딱 걸렸습니다. 뭐, 어디, 빼도 박도 못할 때리고 바치기 두 방.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예치권 20장.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 적중은 필연입니다. 주력 한 방으로 장악 한방 때릴 테니까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80점까지. 자, 제주마 3등급에 오늘 마지막 레인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번 경주도 아마 현장에서 강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바로 8번 마 추상열일입니다. 추상열일. 요거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제 문현진이에서 이번에 강수환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강수환 기수로. 뭐 강수환이 타나 문현진이 타나 다 그놈이 그놈인데, 추상열일을 제가 계속 대가리 놓고 가다가 요때 한번 불안하다 했더니 여지없이 자빠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신속한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자, 이 추상열일이 제가 질병을 찾아봤는데 질병 내역이 없어요. 그 질병 내역이 없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지금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또 최근 이렇게 잘 뛰어왔는데, 질병 코드에 질병 내역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잘 뛰는 말을 1월 29일 날 뛰었으니까 2월, 3월, 4월, 5월, 한 4개월 가까이 지금 공백입니다. 이게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아, 말이 아무 이상 없는데 왜 놀리고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이거 유심히 여기 그 질병란에 아무 내역이 없어요. 제가 마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도. 저뭐 마방 관계자들만 알겠지만은 제가 이거는 안진이나 이사위원한테도 한번 다시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얘도 앞전에 좀 가야 되는 마필인데 안쪽에 좀 비비적거릴 놈들이 좀 있고 또 하나 이 출주 공백이 이유 없이 길어졌습니다. 출주지기가 좀 깨져갖고 있는 놈인데, 자, 8번 마 추상열일. 이놈을 이기러 갈 놈이 한 놈이 보인다. 이놈을 이기러 갈 놈이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번 제주 6경주는 8번 추상열일을 이기러 갈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마리가 딱 보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 요게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렇습니다. 8번마 추상열일에 묻혀가지고. 자,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갖다 지질 테니까. 뭐, 8번마 추상열일이라고 붙어 들어오면 완장으로 한 거라 하는 거고요. 추상열일이 부러지면, 아나짜리 묻혀갖고, 배당으로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연결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메인 승부로 붙어볼 만하다. 제주 6경주 8번 마 추상열이를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로 배당을 노리는 경주. 자, 마지막 메인 승부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한번 같이 봤는데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은 2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제주는 3경주와 5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7경주. 제주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14일 토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거 방송 끝나기 전에 끝난 다음에 바로 입금 하루 전에 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